자, 이번 수업은 소화와 흡수에 대해 알아보자. 소화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말하며 우리 몸속의 소화효소에 의해 일어난다. 각 기관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입에서는 침 속의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된다. 엿당은 단맛이 나는데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이유도 밥의 주성분인 녹말이 아밀레이스에 의해 엿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특정 소화효소는 한 가지 영양소만 분해할 수 있으며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기능을 잃어버린다. 예를 들어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할 수 있으며 단백질은 분해하지 못하고 아밀레이스를 끓이면 더 이상 녹말조차 분해하지 못하게 된다. 위로 분비되는 위액에는 염산과 소화효소인 펩신이 들어있으며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한다.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은 펩신의 작용을 돕고 음식물에 섞여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소장에서는 이자액, 쓸개즙, 장액에 의해 3대 영양소의 최종적인 소화가 일어난다. 이자액에는 아밀레이스와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들어있으며 소장의 시작 부분인 십이지장으로 분비된다.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이고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한다.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아니지만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며 간에서 생성되고 쓸개에 저장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장액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 탄수화물 분해효소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단백질 분해효소는 펩신과 트립신에 의해 분해된 단백질 중간산물을 최종산물인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소화작용에 의해 크기가 작아진 영양소들은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된다. 융털은 안쪽의 암죽관과 이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를, 암죽관은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한다. 수용성 영양소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비타민 BC가 있으며 지용성 영양소에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비타민 A, D, E, K가 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되어야만 흡수가 가능하지만 물과 무기염류, 비타민은 소화작용 없이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